강력 범죄일수록 또 기간이 오래될수록 앞번호를 부여받는 지명수배자 20명 중 단연코 1번인 성파 도박 및 살인사건의 용의자 박종윤 그는 누구인가. 1960년에 태어난 박종윤은 허구한 날 도박을 하며 4억 원이 넘는 돈을 빚지게 되었고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도박판에서 부자로 소문이 난 사채업자 A를 범행 대상으로 강도 살해를 계획하게 된다. 2007년 12월 11일 박종윤은 A와 항상 같이 다니던 보디가드 B를 먼저 집으로 불러 함께 A의 돈을 뜯어 둘이서 나누자고 제안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박종윤은 숨겨놓은 둔기로 B의 머리를 가볍게 살해하게 된다. 이후 박종윤은 함께 도박을 하며 알고 지내던 남궁씨를 집으로 불러 B의 사채를 보여주며 A에 대한 강도살해 범행을 제안하자 박종윤에게 2,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남궁씨가 이를 승낙하게 된다.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은 큰 도박판이 벌어진 것처럼 유인하여 A를 집으로 불러냈고 집으로 온 A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돈을 뜯어내지만 A의 수중에 있던 돈은 단돈 30만원뿐이었다.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두 사람은 A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지만 A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자 결국 A는 두 사람의 지속된 구타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2007년 12월 14일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렌트카를 대여하여 A와 B의 사체를 차에 실은 후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산자락에 암매장하게 되는데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그들의 범행은 2년 후 범행 장소 주변에서 밤을 죽던 사람에 의해 피해자들의 백골 사체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은 경찰은 남궁씨와 박종윤이 접선할 것을 예상하고 약 두 달 동안 남궁씨를 감시하였으나 두 달이 넘도록 박종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2009년 12월 1일 남궁씨를 체포하게 된다. 이후 남궁씨는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에 의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다. 사건 주범인 박종윤은 현재까지도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이 영상이 박종윤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